4개월간의 온라인 언어 교환 진행하며 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온라인 언어 교환을 왜 하냐? 잘하고 싶은 외국어를 더 빨리, 더 효과 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언어 교환을 하는 기본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한달 살기, 직업을 베트남에서 받는다거나 아니면 베트남 현지 생활을 하거나 단기 여행을 한다. 이런 경우.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베트남 사람 역시 이러한 목표가 있을 때 서로 언어 교환을 오래 할수 있고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공부하면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못하게 됩니다. 꼭 필요에 의한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만 꾸준히 이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우선 언어 교환을 하기 전에 챗 GPT를 활용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 할수 있는 그 교환을 어떻게 하면 작성할지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하거나 하면서 직접 구글 도큐먼트를 활용해서 교환을 작성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환이 어느 정도 작성이 돼서 내가 교환을 만들어서 실제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경력 또는 한국어를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로 쓴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해서 그 토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나를 보여줘야 상대방도 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언어 교환을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도 역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노력. 예를 들어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뭐 SNS 활동에 관한 것도 좋고 뭐 나의 어떤 일상, 직업 이런 환경들을 외부에 좀 공개해도 되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좀 약간의 퍼블릭한 대중적인 어떤 부분만 좀 정리를 해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도 가능하면 그런 최소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뭔가 그 사람이 자기 모국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서로 교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과 언어 교환을 하게 되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실력도 문제지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의 언어 교환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실제로 언어 교환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살며 앞으로 무엇을 언어를 특히 한국어를 배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또그 외국어를 배워서 무엇을 하려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명확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경력 소개 이런 부분은 굳이 일부러 필요하다면 일부러 만드는데 일부러 만들 필요 없이 내가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활동, 뭐 SNS가 돼도 좋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에 대한 부분만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걸 했다면, 이제는 헬로우톡과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내가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기준으로 언어 가족 만나기. 이 언어 가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러냐면 보통 랭귀지 페어런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랭귀지 페어런츠라는 거는 언어 부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 교환을 할때 내가 한국어를 상대방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는 거의 그 부모가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만큼의 어떤 스탠스, 어떤 과정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언어 교환 자체가 그냥 단순히 배우고 끝나고 이런 것보다는 언어 가족과 같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면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외국어를 가르쳐 줄 사람을 3명 이상 만나서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게 되고, 나는 역할이 랭귀지 페어런츠, 한국어에 대한 언어 부모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은 언어 가족이 될수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구조상으로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더이 언어 교환에 대해서 친밀하고, 좀 더, 중요한 어떤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언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기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사람들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정보도 알수 있고 그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나 또한 내가 향상되는 외국어를 배워서 향상되는 모습을 그 언어 가족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서 이 부분 온라인 언어 교환을 위한 언어 가족 만나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로우토크나 이런 곳에서 그 언어 가족을 만나서 만난다고 해서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좀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합의하에 서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표를 정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줌을 활용해서, 초대링크를 보내고 화면을 공유해서 구글 도큐멘트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이제 영상을 기록을 하고, 영상을 기록한 것을 서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공해 준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커뮤니티를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교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좀 언어 교환 온라인 언어 교환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언어 학습 언어 능력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 아주 아주 좋다. 궁극적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왜 하는가? 저 외국어를 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외국어를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해서 더 빨리
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방법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다. 그리고 나름 외국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